안녕 여러분, 엔스레인입니다. 좀 이따가 친구랑 똑카페 갈 거예요, 대전에서. 그래서 나 아시다시피 나는 독순이잖아요, 독순이. 그래서 오늘 거기 똑카페 가고 한번 어떤지 보여줄게요. 같이 가볼까요? 좀 어딘지 알 것 같아. 알 것 같은데 원래 여기 동네에 살았거든요, 대전대로. 근데 뭔가 잘못 온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생각보다 맛있는데? 보통 초콜릿, 그 초콜릿 맛이 좀 너무 달거나 조금 그 과자 초콜릿 맛이잖아요. 이거는 뭔가 카카오 맛이 진짜 잘 들어온 것 같아요. 호두도 들어가네요. 우리는 떡 먹고 지금 유성 전통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. 소화시키려고. 소화시키려고.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불러요, 나도. 벌써 거의 밤이 됐는데, 근데 오늘 정말 맛있는 떡을 먹었고, 장어국 떡집은 정말 맛있어요. 거기 또 그 다른 떡집보다는 뭔가 좀 더 말랑말랑 그 쫄깃쫄깃하고 뭐 떡도 뭐 많이 다양하고, 그리고 뭐 좀 더 고소한 떡도 있고 뭐 좀 더 단 떡도 있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꼭 다시 가볼게요. 진짜 맛있고 거기에 떡집이.
다음에도 마실 떡집이 찾으면 가볼게요. 제가 떡순이니까 떡을 많이 먹어봤어요. 제 리뷰를 믿으면 돼요. 추천하고 싶은 떡집이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고, 오늘 정말 즐거웠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!